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증거와 보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며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식으로 충성의 문제다. 충성의 문제란 뭐냐? 감동과 납득의 문제와 다르다. 그것이죠. 감동과 납득의 문제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의 감동과 납득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 충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신념이나 개념의 싸움이 아니고 지휘관, 인격자 지휘관에 대한 무한 신뢰요 순종이다,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차 잘못하면 맹신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충성하라는 것은 맹종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되거나 현실적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기독교가 전락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밖에도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의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달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달팠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인생을 고달프게 했다고 이해한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의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달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달팠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인생을 고달프게 했다고 이해한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물질계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소유자인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놓칠까봐 하나님께서 물질로서, 다만 현실로서의 보상이 아닌 더 깊은 답을 찾고 더 깊은 내용을 담게 하기 위한 좌절과 고난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확인시키는 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명하고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다만 현실, 다만 물질적 조건과 환경 속에서의 능력자로 소개되는 것을 거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으로 인격과 영혼에 관한 문제로, 진리와 영생에 관한 문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다룬다고 바울의 생애와 사역 속에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